자, 이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건데, 자, 제가 데이터의 그 수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짧은,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지역 변수.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객체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스턴스 변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유지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주, 로직, 바깥.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만 잠깐 만들어지는 거는 지역 변수라고 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겠죠, 이런 변수. 이런 변수.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스캐너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안 없어지니까 얘는 오래가는 변수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캐너랑 다른 거예요. 변수는 뭐예요? 변수는 공간일 뿐입니다. 이 변수 자체는 뭐예요? 이 함수가 끝나면은 날아갈 뿐입니다. 날아가요. 다만 스캐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다? 스캐너 리모컨이 날아가는 뿐이에요. 이런 변수. 이런 변수. 이런 변수. 이 일을 하는 동안에만 필요하면은, 네, 이거 지역 변수죠. 그 다음에, 좀 오래 가는 거 뭘까요? 이런 거. 그 다음 오래 가는 게 얘죠. 얘,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이 조인 함수가 100번 실행되던 1000번 실행되던 그 사이에 계속 살아있어요. 이 변수는. 이게 두 번째로 수명이 긴 변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로직 바깥. 주 로직 바깥이 뭐냐면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런 변수. 요 변수는 비록 뭐예요? 지역 변수긴 하지만 이 녀석이 영원히 안 끝나잖아요. 시스템 EXIT를 누르지 않은 이상 계속 유지가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변수는 이 run이라는 함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실행되니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수명이 되게 길어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덕인 거. 자, 더 길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속 저장 공간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뭐 글을 써요. 그거는 이 프로그램이 꺼져도 다시 복구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쵸? 이제 이런 거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정말 오래 남아야 돼요. 내일까지 살아있어야 되고, 내일 모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보통 DBMS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가 이거 안 했죠? 자, 근데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보다는 오래 살아남아야 되고, 그 딱히 DB에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 애만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세션이라고 합니다. 세션. 다시 한번 정리. 자, 뭐 이런 지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좀 오래 살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딱히 영원히 저장되기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유지시켜야 되는 정보가 있다. 그런 거를 그냥 세션 저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이 설명은 그냥 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만드는지 보세요. 자, 이제 저는 회원가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로그인 할 건데, 자, 여기서 테스트 회원을 좀 만들 거예요. 매번 가입하기 귀찮으니까.
아니다. 이것부터 만들자. 네, 자, 멤버 로그인. 자, 멤버 로그인 하면은 없죠. 자, 그래서 멤버 로그인을 만들겠습니다. 자, 멤버 로그인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로그인으로 하고 컨트롤 1을 눌러서 밑에서 네, 로그인 만들어주고 로그인에서는 뭐 받으면 될까요? 아이디랑 그렇죠. 이거 다 복사해서 네, 네임 빼고 자 비번 이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해야 되죠? is 로그인어블 뭐 이렇게 할게요. 이걸 왜 체크하냐? 일단 이런 회원이 없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회원이 로그인을 가능한데 이 사람이 예전에 불량 회원으로 신고된 회원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다? 서비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 받았는데 이게 로그인 가능한 로그인 아이디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비스한테. 그러면은 이 회원이 존재하고 이 회원이 그리고 뭐 이제 영구정지로 막혀있지도 않다. 그럴 때만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false면 뭐예요? 아직은 뭐 우리가 이제 그게 없죠. 그 회원을 정지시킨다거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로그인 아이디 일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로그인 비번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로그인 했다 안 했다는 세션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세션은 오직 컨트롤러만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랑 DAO는 세션을 몰라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서비스, DAO 이거는 세션이 있는지도 몰라야 돼요. 세션은 오직 뭐다? 컨트롤러 관리해야 돼요. 세션은 오직 컨트롤러 관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 서비스한테 이거 로그인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일반 기본적으로 세션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용자랑 관련이 있는 거죠. 사용자 응대하는 건 뭐다?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그 고객한테 이 고객이 로그인했다고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잠깐만요. 과장님한테는 이런 거 하면 되겠죠? get member by login id 로그인 아이디를 딱 받아요. 그 다음에 멤버를 받고 그 다음 뭐하죠? 여기서 로그인 패스워드랑 일치하는지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일단 하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잠깐만.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내가 로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그인 됐다라고 내가 해야 돼요. 뭘 이용해서? 세션 이용해서. 자, 근데 로직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로그인 아이디 입력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면 여기서 입국화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비번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쵸 로그인 아이디로 이 로그인 아이디로 회원을 찾은 다음에 비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을 두 번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아이디 가지고서 로그인 가능하냐 물어보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 죄송한데 이 로그인 아이디에 일치하는 사람 그 회원 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를 뭐다? 앞에다 빼겠죠. 앞에다 빼가지고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예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이 이걸 안 줬다.
그렇다는 건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하염이 없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만 귀찮게 하려고 저는 이걸 위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객체를 얻어야 돼요. 세션 객체. 자, 세션을 쓰겠습니다. 세션. 자, 근데 이 세션도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아티클 컨트롤러, 뭐 홈 컨트롤러, 나중에 뭐 상품 컨트롤러, 무슨 컨트롤러, 각각의 컨트롤러마다 세션을 언제 어디서나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세션 어디다 놔야 될까요? 그럼 컨테이너에 놔야 돼요. 그럼 세션을 저는 컨테이너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E 눌러서 세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세션 클래스는 어디다 만들까요? 세션에 넣을게요. 세션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E 눌러서 필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션도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션에는 뭘 저장할 수 있어야 될까요? 로그인된 멤버의 아이디 요거를 하면 되겠죠. 아, 그럼 현재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1번 회원이 로그인했다, 2번 회원이 로그인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션에다가 로그인이라고 만들 거예요. 로그인. 네. 잠깐만. 너무 하네.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세션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는 행위가 사실 뭐죠?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잖아요. 자, 로그아웃은 뭘까요? 로그아웃. 로그아웃은 뭐예요? 이걸 뭐다? 다시 0으로 만들면 로그아웃이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생성자 써가지고 여기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원래 사실 안 해도 0인데 이왕이면 해주는 게 좋아요. 로그아웃. 그러면은 밖에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이거 쓰려고 여기서 이렇게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짧게 쓰려면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요 안에 있는 요거 로그인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올려놔죠. 여기 컨트롤 1 눌러서 잠깐 get member by login id 있지 않았었나? 없었네. 자, 있네요. 그러니까 DAO에 있네요. 그럼 얘는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리턴한 다음에 멤버 DAO에서 get 멤버 로그인 아이디 됐어요. 자, 이제 실행을 해서 멤버 조인 자 ABC A 로그인했고 멤버 로그인 로그인을 했으면 성공했으면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여기다 뭐 쓰면 좋을까요? 멤버의 네임 정도 쓰면 되겠죠? 다시 멤버 조인 환영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멤버 who am 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멤버 who am I 로그인 상태 알려주는 거죠. 멤버 who am I
자, 여기서 who am I 로 만들고 이게 만들어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테이너한테 세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로그인 되었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로그인 되었으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사용자 정보 이렇게 쓰고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 라고 하고 뭐 할까요? 로그인 아이디는 이거고 이름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여기서는 근데 그럼 로그인된 회원들 정보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번호밖에 안 넣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로그인된 멤버 아이디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이름은 어떻게 얻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얘는 컨트롤러예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쵸, 무조건 서비스예요. 서비스한테 get 멤버 by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과장님 제가 아이디 넘겨줄 테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멤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로그인된 멤버. 자 됐고요. 컨트롤 1 눌러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자 이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 받으면 곤란하죠. 곤란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겨야 되죠? 곤란하지 않죠. 사실 누구한테 토스하면 된다? DAO 이런 허드렛일 하는 거는 DAO니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번에는 얘는 뭘 기준으로 찾으면 될까요? 멤버의 아이디가 이렇게 아이디 일치하는 거 찾아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 가 아니라 네임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EasyLogin드가 없네? 이것도 만들어야죠. EasyLogin드는 뭘까요? Return 이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네. 당연하죠. 자, WhoAmI 쳤어요. 그럼 얘는 뭐다? 세션 이용해서 현재 내가 로그인했는지 찾아봅니다. 로그인했으면 뭐예요? 현재 로그인된 아이디를 얻어오고 이걸 통해서 이 단서를 통해서 서비스한테 정보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정보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다 놓을게요. 밑에다 놓고 여기서 is logged가 false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서 꺼버리는 거죠. 이런 건 if cut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 로직에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짧게 끊을 수 있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좋고 메인 로직은 여기 밑에다가 놓는 게 좋아요. 네, 됐어요. 해볼게요. 멤버 who am I? 멤버 who am I? 멤버 who am I? 자, 멤버 조인 가입했고 멤버 로그인 자, 멤버 who am I? 네, 잘 나오죠? 자, 그 다음 바로 멤버 로그아웃도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 이거는 빠르게 뭐 로그아웃은 쉬우니까 여기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네, 로그아웃 로그아웃 쓴 다음에 컨트롤 E 눌러서 크리에이트 하시고 자 로그아웃은 뭐예요? 감히 로그인을 안 했는데 이용할 수 없죠? 이거 하나 깔아주고 그 다음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세션에 우리 만들어놨잖아요. 로그 아웃이라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남겨주면 좋을까요?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제 슬슬 테스트 해보기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네. 요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그걸 할 거예요. 멤버 DAO 들어가서 잠깐만 멤버 DAO 했는데 왜 두 개가 나오죠? 아 테스트 백업이 됐어요. 멤버 DAO 들어가서 저는 여기다가 make test data 라는 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생성자니까 new 멤버 하는 순간 뭐예요? 얘가 실행되고 얘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컨트롤 1 눌러서 저는 그 테스트 회원을 만들 겁니다. 왜냐? 매번 가입하기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은 멤버 new 멤버 한 다음에 테스트 회원의 아이디는 1번 로그인 아이디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패스워드는 마찬가지. 네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멤버스에다가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변수를 똑같이 썼으니까. 이게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 BBB 넣고. 자 이제 테스트 회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F11 눌러서 바로 로그인 해볼게요. 멤버 Who am I 하면은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자 멤버 로그인 멤버 Who am I 치면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멤버 로그아웃 하면은 로그아웃 되고 다음에 멤버 Who am I 다시 치면은 안 나오고 멤버 로그인에서 이번엔 BBB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멤버 Who am I 치면 잘 나오고 멤버 로그아웃 하면은 로그아웃도 잘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멤버 쪽에서는 다 했나요? 멤버 가입 로그인 했고 딱히 할 거 없네요. 네. 재구현에서 회원 관련 기능 구현